네, 이번에는 강릉을 연결합니다. 박민정 아나운서, 이제 해수욕철이 시작인데요. 해변에는 벌써 쓰레기로 몸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 동해안으로 피서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개장도 안한 일부 해수욕장과 해안가 지역이 벌써부터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고성군 한 해수욕장 인근의 쓰레기 수거장입니다. 분리수거함은 쓰레기가 가득 찼고 주변에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아예 안 됩니다. 일반 봉투에서 맥주캔과 플라스틱병 등 재활용품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섞여 나옵니다. 그막 버린 쓰레기를 우리 저희들이가 처리한 데는 그 한계가 있죠. 너무나 양이 많으니까. 그런 인원은 적고. 인근 다른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주변 쓰레기장은 여기저기 쓰레기 천지입니다. 야영객들이 많이 찾는 다른 해수욕장도 어딜 가나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쓰레기 수거장 인근에는 무단 투기 단속 CCTV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있고 재활용이 안된 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고성 지역은 아직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인데도 곳곳에서 쓰레기가 넘쳐나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고성군의 하루 평균 생활 폐기물 양은 여름철에는 봄철보다 2.5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성군은 지난 4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투입해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시설이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도 시설이 부족한 거는 이제 어차피 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같은 쓰레기 상황은 동해안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동해안 시군들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쓰레기 수거와 처리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속초시는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지은 지 20년이 넘은 청소년 수련관과 실내 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시설물 내부 마루와 지붕이 개선되고 전광판과 조명 등이 교체됐습니다. 1997년 준공된 속초 청소년 수련관 등의 기능 보강 사업은 올해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이양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임시 휴관 중이던 삼척 민물고기 전시관이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삼척시는 19억 원을 들여 민물고기 전시관의 실내를 전면 개보수하고 야외 전시관을 수리하는 등 주요 관람 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삼척 민물고기 전시관은 철갑상어와 열목어 등 민물고기 59종을 전시 중이며 연중 무료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